1996년에 옛 모습 그대로 복원된 안채에 들어섰습니다. 와, 진짜 여기는 옛날에 방이 몇 개야? 방이 12,200. 방은 9칸 아니야? 9칸? 네. 아, 8칸인가? 오, 방이 너무 많은데? 진짜 거짓말하고 한 500년 된 느낌. 한번 올라가 볼까요? 올라가 볼까요? 올라가 보세요. 올라가 보세요. 계단이 한 4개 정도 있어. 엄청 커. 진짜 계단. 그 시골 스맨이 나는구나. 잠깐만, 잠깐만. 계단 있어? 높아 이제. 계단 많이 높아. 이거 텀마루 올라가기 전에 원래 신 벗어놓는데 작은 돌 하나 있고 그러지 않나요? 여기 사진 찍을 때 너무 많은데? 동훈이가 폴라로이드 솔로 컷을 하나씩 찍어줘. 솔로 컷으로? 오케이, 오케이. 저는 서서 찍을까 우리? 서서? 오케이. 저는 내 집인 양. 나는 야 머슴처럼 야, 약간 진짜 짜색 장난 아니다. 그러고 있어. 내가 신발끈을 못 쳐. 좀 붙어보세요. 하나, 둘, 셋. 컨셉 뭘로 할까? 컨셉은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인데 서로 싸우는 거예요. 머리끈을 잡아잡고. 머리끈. 형을 왜 영수야 이때 때려보지 언제 때려보냐. 아닙니다. 그냥 밀어 얼굴을 확. 진짜. 체력 차이가 많이 날 텐데. 하나, 둘, 셋. 트랙시 느낌으로? 그럼 그럼. 야. 간다. 우리 사랑 이대로 영원히. 하나, 영원히. 잘 나왔다. 됐어. 됐어. 여기. 저희 함께 있던 장소, 공간, 순간을 볼 순 없지만 그것을 간직하고 소유하고 느낌으로써 계속 추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더 진하게. 1788년 정조 임금이 율곡 선생이 쓰던 벼루와 친필로 쓴 경몽요결이 오죽헌에 보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듣고 벼루 뒷면에 율곡의 위대함을 찬양한 글을 새기고 책에는 머리글을 지어 잘 보관하라며 돌려보냈다고 해요. 그래서 생겨난 게 어제각이라고 하네요. 뭐 써 있어요? 뭐 써 있어요? 제가 근데 1788년 좋아. 정조 임금은 율곡 선생이 쓴 경몽요 여기까지다. 경몽요 결과 아 잘 안 보이는. 네, 잘 안 보여. 작구나. 어렸을 때 사용하던 벼루를 직접 보고 경몽요결 서문과 벼루 뒷면에 글씨를 써서 돌려보내며 별도의 집을 지어 보관하도록 했다. 별도의 집을 지어? 그게 여기 있는 건물이 별도의 그 집. 네. 워낙 대학자시니까. 그렇지. 그래서 그런다 보다. 어명으로 지었다고 해서 어제각이라고 불렀대. 임금이 어명으로? 어제각. 아는 만큼 보인다는 게 이래서 나온 말 같은 거. 많은 거지. 모르는 게 약일 때도 있더라고. 아는 거. 좋은 말 많은데 꼭 좋은 거 봐요. 좋은 말 많은데. 이제 진짜 우리가 가야 될 곳은 사실 오죽헌을 못 봤어. 오죽헌. 아직 오죽헌을 안 본 거예요. 그리고 문성산. 계단 있어. 하나, 어, 향 냄새가 진짜 나네. 나 있는 거 같아. 있어 있어 여기. 되게 따끈따끈하면서 나는 이게 실제로 피우고 한 흔적들이 그대로 있어. 정면에 율곡 이기 선생님이 그 우리가 5,000원에서 보이는 그 모습으로 딱 계신. 굉장한 모습으로 또. 그 고즈넉하다는 그 말이 뭔지 알 것 같아. 여기 오니까 새 울고 바람 불고 숲 있고. 나는 호젓하다는 말 썼는데. 아. 여기가 진짜 하이라이트잖아요. 네, 여기가 진짜 이 이름에 그 맞는 오죽헌. 그건 초기에 지어진 별당 건물로. 아, 별당이었구나. 당시 원형을 잘 보존하고 있는 대표적인 주택이다. 그래서 왼쪽 마루방은 율곡 이가 6살 때부터 공부하던 방이고. 6살 때 공부했어? 야, 우리도 유치원 갔어. 그때부터 공부했어. 그지? 공부했구나. 맞았어. 오른쪽에 이제 온돌방은 1536년 신사임당이 용이 문머리에 서려 있는 꿈을 꾸고. 아, 꿈을 꾸고. 꿈을 꾸고 율곡이를 낳은 곳. 거기에는 신사임당의 영정이 모셔져 있다. 아, 영정이 있구나. 요걸 한번 만져봐 주시면 되나? 이게 여기 음영으로 지도 같은 게 있는데. 근데 여기 사랑채 약간 있었잖아. 아, 우리가 사랑채 갔던데 여기. 얼마나 큰 거야? 어디까지? 어디부터? 다. 이게 다 전체인데 여기가 오죽헌이야. 다 여섯 개의 건물이네. 여기가 오죽헌이야? 그리고 우리가 아까 전에 계단 여기 올라갔던 거 계단 쭉. 기억난다. 여기 영정이 있던데. 그렇지. 향냄새 맡은데. 오케이, 향냄새 맡은데. 여기고 입구가 여기지. 아, 이 밑에서 우리는 안채로 여기 있다가 이쪽으로 한쪽으로 갔다가 다시 쭉 와서 일로 와 일로 온 거네. 그치 그치. 잘 만들어놨는데 저거 생각보다 만졌으면 좋겠다. 그래도 저렇게 벽에 새겨놔서 만져지긴 하네. 오죽헌 기념사진 한번 찍자. 좋죠. 하나 그래서
살짝 붙어주면 형이 살짝 오른쪽에 있거든? 아, 네. 한시 방향 약간 아래로 아래로 하나 둘 셋 한옥의 아름다움과 자연의 조화가 돋보이는 오죽헌 한옥마을. 이곳에서 우리는 잠시 편안한 휴식을 취하고 저녁 식사를 하러 갈 예정입니다. 아, 역시 쉴 곳이 있어서 여행이 즐거운 것 같아요. 그럼. 영혼의 기승전. 나무 냄새 나는데요? 나지? 네. 이게 기와 펜션처럼 계속 이게 있어. 와, 좋다. 조금 더 현대화. 맞아, 맞아. 맞아. 현대화. 과거가 공존하는. 우리는 독채야. 해제 누르고요. 4층관이라 그래서 여기가 꽤 커. 저기 해제 누르고 찍으셨죠? 그쪽이구나. 선택을 해서 하여튼 나는 아닌 쪽을 선택했어. 집이 넓다. 너무 좋은데? 그냥 알아서 다 지금 탐색 중이야? 집에 들어오자마자? 와, 여기 이것도 걸려있네. 뭐라고 써있나요? 자, 여기가 창이에요. 여기 한옥, 여기 한지, 한지. 만져봐, 한지. 맞네. 너무 좋지. 자유롭네, 여기도 그렇고. 이게 세면대고, 네. 여기 이 왼쪽에 들어가서 샤워하고. 자, 일단 거실로 나와봐봐. 아, 그냥. 알겠습니다. 자, 아이고, 다리야, 다리야. 아, 피곤하지. 아무튼. 두 개로 나눠져 있는. 근데 너네 수고했다, 야. 오전. 아, 아니, 저희는 네. 여행 준비해주신 여행 즐겼을 뿐인데요, 뭐. 요즘 편하게 쉬고 쉬었다가 이제 맛있는 밥이 또 준비되어 있으니까 맛있게 밥 먹으면 될 것 같고 방배적으로 해야 돼요. 방배적. 엎어처럼의 절하 이걸 하자. 어떻게 이거 아니야? 아니 손바닥으로 이거 아, 이거 어. 너도 앞뒤로. 저희 그 안 보인다고 속이시는 거 없으십니까? 아, 전혀. 제가 콕 온다고 해서 저랑 같은 방향 했는데 난 아니다 이렇게 부인하시면 안 돼요. 네, 무조건 운명이야. 받아들여. 네. 엎어처럼의 절하. 예. 네, 갑니다. 시작. 엎어처럼의 절하. 자, 네. 네. 자, 오케이 오케이. 나랑 연하기. 아, 나랑 연하기. 내가 가장 취약한데. 오케이 오케이. 오버처럼의 저라. 오케이. 오, 나랑 형이랑 명수네. 아, 둘은 소울메이트인데요? 약간 운명이야. 진짜. 명수 지금 머리 치크 잡았어. 아, 이거 아닌 거 같은데. 명수야, 너 사실이야? 아니야. 피곤해? 눈 만졌어요. 얘들아 이제 편하게 쉬었다가 7시에 알려줄 테니까 그때 준비하고 나가자. 오케이 오케이. 승일이 형이 운전해 주시니까 승일이 형을 위해서 노래 하나 불러드려야 되나? 아빠 힘내세요. 밟을까 차? 1등은 카약 있죠. 2등이랑 3등은 점심 식사죠. 아, 2등이랑 3등이? 2등이랑... 속초 시립 박물관에 네. 1960년도, 50년도, 60년도에 그 판자촌 강한 비도 새고 막 빗물도 그대로 느껴질 것이고 아 속초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연 버스킹을 즐기게 될 건데요. 바이 밤 몇 시까지 집에 가야 하니 헤어지기 싫어 어떡하지 슈퍼스타